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아들, 저 오늘 노다지 수확해요. 더 미뤘다가는 안될것 같아요. 또 설이라도 오면 버리니까 지금 수확하러 갈 건데. 어머, 어머, 이거 뭐지? 엉아들, 저 지금 인사멘트 치는데 우연히 앞을 봤는데 안 보였던 뭔가가 보이거든요? 이거 뭘까? 뭐야, 나 다른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이거 버섯 아니에요? 웬일이야,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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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 세상에. 우리 밭에도, 어머, 이거 어떻게 해. 느타리 버섯인 것 같은데. 와, 대박. 어머, 몰랐어요. 세상에. 저거 뜯어 먹어야겠다. 어머, 웬일이야. 못 봤어요. 저거 있는지. 아이고, 지금 뭐 하다 말았지? 아, 노다지 수확할 건데, 더 미루면 안될것 같아요. 친구가 봄에 그 토종 호박을 잡았는데, 씨앗 있는데 한번 심어볼래 하길래, 아, 됐어. 안 심어 그랬는데, 여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호박이 엄청 퍼졌거든요? 그게, 늙은 호박이 저렇게 달렸더라고요. 가서 보여드릴게,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저 몰랐어요. 며칠 전에 발견했거든요? 와, 여기는 지금 펜스 밖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여기다 씨앗을 갖다 버렸는데 지금 군데군데 노릇노릇 호박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퍼졌더라고요. 아, 호박 하나씩 따봐야 되겠어요? 장비가 필요하죠. 와, 저기. 저거 보이세요? 세상에, 웬일이야. 저 얼마 전에 여기 생각 없이 들어왔다 깜짝 놀랐잖아요.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상에. 와, 대박. 대박. 어떻게 이렇게 이뻐? 깨끗하게. 세상에. 이야. 와. 지금 익은 호박만 딸게 아니라 지금 애호박도 다 따야 되거든요. 어우, 이런 거는 늙기 전에 따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휴, 웬일이야. 어휴,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웬일.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 호박을 우연히 놨는데 그 옆에도 이렇게 있었어. 웬일이야. 이거 더 뒀다가 서리 내리면 이거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거 대공사인데? 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머, 어머, 여기도 있어. 아, 요런 게 제일 맛있는 건데, 요런 거. 그죠? 늙은 호박. 일단 늙은 호박이 우선이야.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풀 속에 이렇게. 웬일이야. 보이지도 않았어. 어머. 어머, 저 이거 따러 온 건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냥 씨앗 버린 건데. 세상에나, 웬일이냐. 또 갖고 와야 돼, 저거. 와, 잘 익었다, 진짜. 이야. 끝내줘. 어디? 어머. 요런 거? 요건 좀 며칠 더 볼까요? 좀더 봐. 아직까지 서리가 안 내리니까. 이거 따야죠? 아우, 더 이상은 안 익을 것 같아. 와. 이야. 어머, 저또 있어. 너무 많은데.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너무 무거웠겠다, 이거. 달고 있느냐고, 세상에. 허공에 떠있네. 세상에. 이야, 이것 좀 보세요.
아, 이제 늙은 호박이 또 있을까? 아, 세상에. 아, 어린 호박 찾아. 어머, 여기 좀 봐. 세상에. 너무 예뻐. 이야,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여기 이거. 어, 이거 잘못 따면 이거 땅에 떨어지는데. 잘 따야지. 이야, 기가 막히다. 이쁘다. 너무 예뻐요. 어디? 이쪽도 가봐야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퍼져나갔을까? 이야, 기가 막히네. 아, 여긴 뭐가 따먹었네. 이야, 멀리도 왔다, 진짜. 정성껏 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놔도 나네요, 호박이. 어머! 어머, 여기까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대박! 미치겠다. 너무 흥분돼요, 저. 이야. 어머, 제일 큰 것 같아. 이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없을래나? 이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세상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야, 여기는 생전 와보지도 않는 데인데. 농막 옆이라도. 아, 이제 늙은 호박은 이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 이야, 저거 들고 나가야지. 어, 너무 재밌다. 이게 수확의 기쁨인가? 세상에. 제대로 심어놨어야 수확의 기쁨인데, 이거는 완전 꽁으로 얻은 느낌이야. 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지? 어, 이거 어떻게 다 들고 나가죠, 이거? 세상에, 너무 많아. 어디. 어, 여기 에어박 너무 예쁘게 달렸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세상에. 아이고, 미안하다. 떨어뜨렸다. 가자. 어머, 이거 펜스 안쪽인데, 이거는. 야, 저거는 제가 심은 거예요. 종자가 작은 거네요. 세상에. 저거 조금 해. 이야, 끝까지 왔네, 끝까지. 세상에, 여기까지 있었어. 아, 여기는 안 달렸네? 이야, 대박. 아직도 여기, 아직 어린 것들 있거든요? 요거 며칠 뒤에 따면 될 것 같아. 아, 어머, 여기도 있어. 바닥은 안 봤더니만. 이야. 아이고, 이것도 따야겠다. 아, 너무 귀엽다. 이야, 아, 뿌듯하다. 어, 근데 문제네요. 이거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해봐야지. 와, 중심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야. 진짜 엄청나네요. 펜스 안쪽에도 있거든요. 가서 따올게요. 이야. 진짜 끝내준다. 와, 진짜 친구가 씨앗을 심으라고 갖다 준 걸 그냥 저기다가 쏟아 버렸는데 호박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이야. 대박인데요, 진짜. 호박 말리는 길에 가지도 말리려고 다 땄어요. 가지도. 호박을 애호박으로 하나씩 인심을 쓰느니 건조기에 말려서 그 말린 호박꽂이를 조금씩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름에 마트 가서 이 말린 호박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말려서 그때 선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건조기가 있으니까 그냥 다 말리는 걸로. 야, 진짜 그 씨앗 버릴 때 이게 뭘 나겠어 했거든요.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심었는데 심은 게 아니죠. 그냥 뿌려놓은 거예요. 버렸어요 거기다. 근데 이렇게 나올지 몰랐죠. 제가 이거 호박나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겨울에도 먹고 뒀다가 내년 보름에도 먹고 수컷 먹겠어요. 와, 너무 횡재한 기분이네요, 진짜. 너무 뿌듯해요. 저거 호박 잡으면 내년에도 그냥 거기다 딱 버려두려고요. 엉아들, 1년 중에 찬바람 났을 때 요 애호박 들기름에 붙여서 양념장에 이렇게 먹는 거, 요거 안 먹고 가면 1년이 서운하죠? 저 그거 먹을 거예요. 다 말리지 않고 몇 개 남겼어요. 친구도 좀 주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들기름에 붙여서, 제가 또 양념장을 이렇게 대파 뽑고 고추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나왔거든요. 그냥 기본 양념만 했어요. 이거 붙여서 이거 양념장이랑 먹을래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꼭 들기름이어야 돼요. 기름 냄새가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 아, 맛있겠다. 너무 푹 익혀도 씹는 맛이 없잖아요. 살짝 익혀도 맛있거든요, 호박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만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아, 이 양념장에. 아, 맛있겠다. 1년에 요맘때만 먹을 수 있어요. 설이 내리기 전 그 찬바람 났을 때 진짜 호박이 달고 맛있거든요. 와, 달다 진짜 호박이야.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들기름에 붙여서 더 맛있어요, 고소하고.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이런 말린 육나물들이 양식이었을 거예요. 겨울에 저만 해도 시장이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고 마트도 없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고 먹으려면 말리는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걸 해놔야 어른들이 조금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먹을 양식이 일단 생긴 거니까. 겨울 내내 활용하고 또 보름에도 활용하고 그 늙은 호박을 뒀다가 국도 끓여 드시고 죽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아, 또 늙은 호박 가지고 죽 끓여 먹고 국 끓여 먹고
야, 그거 끓여갖고 진짜 김장김치 익은 거 척척 나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 호박 요 서리 내리기 직전에 수확하면 정말 활용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양념장에 그냥 무침할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래서 양념장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넣고, 이거 보세요, 이거. 끝내주네. 와, 오늘 진짜 횡재한 하루예요. 완전 뿌듯해요. 밑반찬도 생기고요. 최고예요.